이번에는 요즘에 좀 핫한 이준석. 항상 핫하잖아. 항상 핫하지. 요즘 좀 더 핫하더라고요. 지금 그래? 내부 총질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번에 미래가 좀 어떻게 될 거며 신당을 창단할까요? 근데 그 친구가 소띠인데 물론 내년부터 조금씩 기대되는 건 없잖아 있지만 근데 그 친구를 보고 신당 창당이라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글쎄 돈까지는 내가 보여지지가 않거든. 그러니까 새로운 뭐 변화라는 바람은 들어올 수 있겠지. 그거는 뭐 그건 뭐 나홀로 뭐 무소속이 됐건 뭘로 나오지만 신당까지 글쎄 누군가 같이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신당 창당보다는 그냥 혼자 나홀로 한번 뛰지 않을까 싶은데. 아 나홀로 나온다? 그럼 홍준표 씨랑 이제 조금 힘을 합할 것 같나요 혹시? 정말 이따가 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합하는 거는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유하고 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합해지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두 분이서? 일단 그러면 이준석 씨는 이제 관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관상인가? 저게? 내가 될 것 같지 않냐? 이 얘기는 거의 불가능할걸? 아 대통령은 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? 추후 나이 들어서는 가능하잖아요. 난 그렇게 안 보는데. 아 아예 없다? 용군 네가 더 잘 본 수도 있으니까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.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. 아 그래요? 전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해서. 아니 그러니까 네. 연령대도 젊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 분명히 좀 맞는데 틀린 말은 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. 아니 강력하잖아 소신이 있게. 근데 그 친구의 이 나나님까지 하는 그것까지는 안 보여져. 그것까지 힘들다.